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아, 제 오메기 대선 기획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획 제목은 대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 6주째 접어드니까 적응이 좀 되기도 하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적응이 많이 느리시네요. 이 그나마 적응한 게 어딥니까? 맞습니다. 그건 네. 그렇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김재현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이 뭘까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예언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결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당해낼 수 없다. 네. 예. 아, 네. 예상이 전혀 빗나가지 않았고 네. 김재현 후보가 그 영상 올라간 이후로도 이제 안철수 후보 편에 댓글이 계속 달리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었고 네. 네. 아무튼 예상대로 네. 예, 조회수는 툭 떨어졌죠. 옛날이니까 이렇게 네, 그래도 예상보다는 제 예상보다는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방송을 올리는 팟빵에는 윤석열 후보 편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고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는 안철수 후보 편이 가장 반응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욕을 해도 네.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보는 분들 덕에 네. 뭐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뭐 페어 플레이, 그럼요. 상부상조, 맞습니다. 공정 사회, 그렇죠. 등을 배웁니다. 네. 많은 걸 배웁니다. 네. 어쨌든 그나저나 그 김재현 후보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제가 몇 번 봐서 그런지 이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하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예. 예. 김재현 후보 채널이 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법 내용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있고 확실히 그런 거 보면은 젊은 후보라는 게 좀 표가 나긴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 진보당 홈페이지가 네. 많이 비어 있어서 조금 더 홈페이지가 알차게 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집중하는 네, 플랫폼에다 집중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어떤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그 유명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무위키에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읽으면서 사실관계 등을 얘기하는 콘텐츠가 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예. 사실 나무위키의 인물 설명 내용이라는 게 뭐 아주 정교하진 않아요. 네. 좀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심지어 좀 외모 평가, 네. 뭐 인상 비평 이런 것들도 막 심심치 않게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뭐 사실은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오해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좀 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보통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게요. 예, 좋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더 챙겨보시고 네네. 예, 그 오늘은 그러면 누구 차례인가요? 그 이제 앞에 소개했던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현재 그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등록된 예비 후보자 수가 18명이더라고요. 오, 그렇게나 많습니다. 네, 대선 후보가 이미 후보를 정한 당인데도 예비 후보 명단에서 아직 안 지어진 사람도 있고요. 사실상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네.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제가 두 명은 좀 따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죠? 예, 그건 나중에 2부 때 얘기하고 귀한 손님 모셔놓고 또 우리끼리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자, 준비한 1부 내용부터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수능이 끝났는데요. 네. 네, 아르바이트 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이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구직이 어려우니까 뭐 구직자 처지에서는 일단 뭐 일자리를 구하고 보려는 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리한 조건에도 좀 쉽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 노동 권리가 있지만 네. 뭐 양자합의라는 이렇게 근본 없는 그렇죠. 방식으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받고 쓰는 바람에 비켜가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이른바 사장님들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죠. 특히 코로나 2년 무슨 왕조도 아니고 예. 사장님도 힘들고 어떻게든 비용을 좀 줄여야겠고 그래도 일손은 필요하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서로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비용을 좀 덜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네.
그 저도 그 알바할 때 생각해 보면 네. 사장님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는데 나는 좋죠, 나는 안 좋은데 네, 네, 보통 네, 그런 걸 딱 철저하게 해주는 분들이 더 좋았던 기억이 나고 뭐 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법에 뭐 거는 대로 걸린다는 게 뭐 예. 그런 게 좀 노동자 처지에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네. 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노동자 권리가 보장하는 아, 이게, 예. 그 사회라는 걸 좀 새삼 알게 해준 그런 네. 기사가 있었는데 아, 이제 아. 과연 누가 쓴 것인지 한번 뉴미디어 심장으로 사회에 쓰려는 기자 원조 사무기 최한석 기자 박수! 아 이런 거 저는 변함없는 방송 잘 봤고요. 네. NG 세 번 나는 거 체크해놨습니다.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어디로 넣든 할듯 저는 시민사회부 최한석 기자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잘 줬습니다. 네. 전혀 변한 게 없네요. 네, 일단 기사 시작부터 군더더기 없이 아, 밑밥 예. 깔지 않고 예. 다이렉트로 질문 응답에 들어갔던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기사들은 성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기사만큼은 나름 괜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딱 필요한 정보를 지금 바로 급하게 주겠다는 느낌이었고 실제 내용도 그랬어요. 네. 의도한 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뉴미디어부에서 이승환 부장의 사사를 받으면서 이제 전문을 쓸 때마다 전문은 일단 최대한 이 압축적으로 쓰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좀 전문을 좀 많이 써요. 쓰는데 잘리더라고. 이번 기획도 이게 이제 저기 청소년들한테 직접 질문을 받고 네. 그거를 또 노무사님한테 여쭤보고 아, 네. 그 답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노총에 계시는 저기 분한테 또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매수보다 이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스킹 과정에서 전문 이런 거 군더더기 싹 다 빠지고 중요한 내용들만 네,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갔구나. 네네. 그래서 너무 뺀 바람에 마치 인터넷 검색에서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 했는데 어쨌든 나름 괜찮았다는 거는 우리 맞아요. 또 데스크에 시민사회부 데스크 주찬우 선배의 또 공이지 않는가 그렇게 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상식 문제. 네, 뭐 일단 그 기사에서 정리한 내용부터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먼저 첫 번째 질문이 4대 보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그 사업주가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만약에 동의를 했다, 네. 그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네, 그게 좀 일단 뭐 우리들 말이죠. 그 아르바이트 할 때 뭐 4대 보험 뭐 주휴수당이라는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 벌써 그게 2,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최한석 기자하고 김현수 기자 기준으로 봐도 이게 그렇게 빠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최 기자가 이 아까 김현수 기자가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얘기하고 아울러 이제 질문을 정한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 것 같이 좀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일단은 안 된다고요. 네.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그리고 뭐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거 이제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그 요건들이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법에 명시된 만큼 꼭 지켜야 하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금 안 줄게. 그러면 이제 노동자가 뭐 오케이 동의를 했다. 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도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을 위반한 네. 그 위법한 행위는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예,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첫 질문을 이 내용을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지금 일단 해볼 텐데 네. 이 기사, 이 기획이 뉴미디어부 유니버스의 하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질문들이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맞습니다.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보내준 거를 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질문을 수렴해준 분이 우리 18정치에 출연했었던 그 배채연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17기 청소년 창원시 청소년 창원시 마산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또 여기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걸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도 됐고 했으니까 문득 거기 이제 자기소개에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기자님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청소년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그게 만약에 그럼, 밖에서 일반적인 30대 남성이 그러면은 범죄인데 처음에는 그 말이 약간 섬뜩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면서 질문을 받았고 그 그러니까, 질문 중에 잠깐 오해할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최한석 기자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고 아 그렇죠 네.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 제가 강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현수 기자는 아르바이트 구할 때 어땠습니까? 이런 거 아까 다 따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제 알바 면접 보러 가면 네. 뭐 주유수당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나가 굳이 나 아니고 딴 사람 써도 이게 뭐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이렇게 알바생이 각각 한 장씩 보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보관 안 하더라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한 장만 있으면 되는 건지 이 질문은 제가 딱 받았을 때 청소년이 할 법한 질문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 대답들은 그 참고로 바른길 노무사 사무소의 김승환 노무사께서 답변을 해주신 건데 그걸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이 된다는데 네. 다만 이제 근로계약이 체결됐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로 사내 전산망 그리고 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사진으로 남긴 거라면 서면 교부로 조금 보기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내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1년 근무계약서를 썼는데 이틀 만에 너 나오지 마라. 이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가라는 네. 질문이었거든요. 네. 예. 특별한 잘못이나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 네. 이러면 이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느끼죠. 예. 1년 계약서를 쓰는 것도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잘 안 쓰죠. 네.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를 좀 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네. 네. 부당해고의 스멜이 난다.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죠. 네, 계약관계니까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찾아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구제 신청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일 때만 우리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제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문제로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항의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어김없이 이 문제가 드러나고요. 그러게요. 사실 청소년 처지에서 저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청소년 처지에서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말만 들어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 보통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만약에 바로 그만두게 한다고 한다면 뭐 한 달치 월급을 미리 준다든지 일단 한 달 동안 다른 직종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되는 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예전에 피자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네네. 사장님이 이제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내일부터 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감정이 너무 뭉클해서 다음날부터 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자 쿠폰이라도 왠지 말해야지. 왠지 저는 이상하게 그 의뢰 위치에 있는 김현수 노동자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피자를 한 조각씩 빼먹었다든지 원만한 합의로 그냥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또 사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참 어디서 말하기 어려운데 뭐 자전 월급 계산 실수 그다음에 뭐 일방적인 출근 요구 주유수당 주지 않고 그다음에 뭐 모르겠다. 그다음에 뭐 알바생 사이에 이런 분도 있나? 뭐 알바생 사이를 이간질한다든지. 그렇죠. 진짜 이런 분도 계신가 본데 이런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 사례를 보고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개만 해도 알바생 사이 이간질이란 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욕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네.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대놓고 욕을 잘 안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랑 그렇죠. 사람들한테. 네. 근데 저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최한석이 없을 때는 최한석을 욕하면서 김현수한테 부담을 주고
김현수가 없을 때는 최한석한테 김현수 욕을 하면서 부담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고 여러 명의 사례를 한 대 모은 건 아닐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지만 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노무사 답변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잘못된 계산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됐다면 이게 이제 임금 그냥 임금을 잘못 줬다기보다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요구한다거나 휴일 노동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과한 노동 요구 그리고 뭐 이간질 이런 걸로 업무 환경이 나빠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 사장님께서는 거의 뭐 쓰리아웃 체인지.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그 노동부 진정이나 이제 조사 참여가 부담이 되면 뭐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이런 노동조합들이 있을 테고 청년 유니온이라고 또 단체가 있어요. 청년 유니온 그리고 이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 근로건익센터도 있고 예. 예,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전화 상담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 같은 것도 아. 가능하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네. 네. 아 이것도 말로 해놓고 보면 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현장에서는 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문제기도 해서. 뭐 휴식 시간을 안 주면서 뭐 월급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을 네. 계산해서 챙겨주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네네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뭐 이렇게 휴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휴게 시간에 일을 했다면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휴게 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은근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장님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징역과 벌금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개인적으로 좋았는데요. 네. 그 근로계약서를 쓸 때 서명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서명하라는 요구 네.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예. 저는 이 질문 보단 대답이 좋던데. 네. 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업주에게 반드시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 의무. 뭐 네.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같은 게 있지만 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네. 갑과 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노동자에게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권리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다른 게 의무지 않습니까? 네. 권리가 중요한 만큼 어떤 의무가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맞아요. 제가 이런 답변을 하실 때 이 질문이 좋다고 한 이유가 예, 예. 좋은 답을 끌어내는 질문이라서 좋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좋았어요. 예. 예. 어쨌든 계약 당사자의 자기도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권리가 중요한 만큼 의무도 살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그 부분이 제일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좀 상식적으로 봐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준다는데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알죠. 일을 하면은 임금 지급은 당연하다. 네. 수습 기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수습 기간 최저 임금 90%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는 있어요.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수습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저 임금법상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 가운데 배달업이나 청소업 등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데 한해 수습기간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쓴 기사를 여러 번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수습이라고 모두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건 아니다. 예, 그 일주일 4일 근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뭐 가서 막상 가보니까 일주일 6일 근무를 요구했다 이런 뭐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강제로 그렇게 일했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 건지 네네. 이거 뭐 사기 아닌가요? 일단 뭐 손해배상 청구 민법상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청소년이 소송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채용 절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사업주죠. 이 케이스가.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사업주가. 다만 이제 일주일 4일 근무 지원을 했는데 2일 연장 근로 하는데 노동자가 동의를 했다면 연장 근로 약정이 체결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네. 이게 실제 손해배상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까지 가기는 뭐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게 뭐 좀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적절한 시기에 나온 꿀팁이었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 담은 통계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 받은 부당행위 처우, 또 부당행위 처우 경험 시 대처 내용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부당행위가 순서대로 보니까 임금 늦게 지급, 초과 근무 요구, 휴게 시간 미보장, 임금 미지급 또는 적게 지급 이런 순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임금 제대로 안 주고 일 많이 시킨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가 그래. 이런 경우에 꼭 보통 할 수 있는 대처가 나온 그 결과가 참고 그냥 계속 일한다고 하는 답변이 74.1%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17.6%가 뭐 그냥 그만둬버리던지 뭐 보통 91.7%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뭐 고용한 뭐 사장님들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알바의 그 나이가 지나봐서 또 요새 조금 그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 친구들이나 저를 돌아보면 네. 이제 이런 걸 당하면 어디 그 센터나 이런 데 도움 받기보다 알바를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친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고안에서 이제 고나물에 고밥으로 이제 계속 끙끙 앓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요게 이제 저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설문만 중복응답을 받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한데 어쨌든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네. 아 이렇게 아무 대응 없이 그냥 이렇게 참고 계속 일을 한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맞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최한석 기자랑 같이 정리한 이 내용이 처음에 준비할 때는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은 그 청소년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진행하긴 했는데 이거 오히려 고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꿀팁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옛날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고용해서 막 아무렇게나 했다가는 네. 요즘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뭐 해도 뭐 얘들이 뭐 친구가 참고 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아, 요즘에 예, 안 그렇습니다. 아, 배운 친구들 다릅니다. 어렵게 번 돈 쉽게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 한 사람만의 그게 아니라 네. 모두가 이렇게 맞습니다. 관련돼 있는 당연히 근로계약 자체가 이 사업주와 청소년 모두가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은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찬석 기자와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아, 네. 네. 지금 몇 가지 지금 불러내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명만 더 보겠다 했는데 누구죠?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이렇게 두 명 보겠습니다. 아, 이 특별하게 두 사람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나마 앞서 소개한 후보 다섯 명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후보라서 제가 뽑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최소한 그 의미 있는 메시지조차 내지 않는 분들이라서 그냥 뺐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말씀드린 순간에 네. 그 손학규 씨가 네. 바른미래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미치겠네. 네. 하루만 일찍 출마했으면 어떻게든 제가 뭘 땡겨서라도 정리를 해보겠는데 아쉽습니다. 이분은 좀 대체적으로 정치적 행보가 어느 시기부터인가 좀 타이밍이 늘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우리 오메가고도 이렇게 엇나간다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손학규 후보는 안타깝다와 예. 타이밍 두 가지만 남기고 예. 끝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지금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안타깝네요 진짜 타이밍이. 네. 네, 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김동연 후보와 허경영 후보 지지자도 만나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두 후보 지지자를 만나서 제가 뭐 진득하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마주친 적도 없고요. 대신 이 두 후보를 매개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좀 잠깐 했으면 하는데 먼저 김동연 후보부터 제가 보면은 김동연 후보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초대 그 경제부총리 네. 문재인 정부 맞습니다. 초대 경제부총리. 네네네. 예. 그러고 보면 이번 출마자 중에 문재인 정부 인사 출신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 네. 최재형 감사원장에 네.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그렇네요. 네. 예. 네. 하지만 이제 김동연 후보는 앞에 두 후보와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최소한 청와대하고 적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서로 뭐 마음이 어떻든. 덕담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이더라고요. 예, 네. 그 김동연 후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거는 어떤 네. 걸 그런 거죠? 그 당장 어제 김해에서 경남 도당 창당 대회를 열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합니다. 돈 들어가고 비용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도당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아마 도당이 다섯 개 정도가 돼야 중앙당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죠. 이전 방송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 함께 그 제3지대 연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도면 의미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기준이죠. 아무 의미가 없으면 제안을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일단 일관적으로 정치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도는 계속 읽힙니다. 나름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치 활동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좀 나름 스마트한 사람이라서 예. 예.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도당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지 세력을 모아가면서 나름 경제 정치 철학을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던 점에서 이게 유미하다.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는 그 기존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 중에 정치적 견해나 정책 등을 뭐 한 번쯤 들여다봐도 될 유일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다른 얘기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허경영 후보는 네. 그 김동연 후보 얘기하면서 나온 특징은 허 후보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딱히 아니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이제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허경영 후보 그 정치 철학은 반민주주의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공약을 한번 볼게요. 공약 엄청 많잖아요. 네, 맞죠. 예, 근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 해주겠다 이런 거 말고 강력범을 몽골로 보내서 사막 녹화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거나 수능을 폐지하고 한 과목으로 대입시험을 치르겠다. 네. 예, 국회의원 전원을 정신교육대에 입소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일단 제가 한 개 시간씩 뽑아온 건데 강력범을 뭐 몽골로 보내게 몽골은 무슨 죄입니까? 몽골은 무슨 죄입니까? 네. 몽골로 보내서 사막 녹화 사업 사막 녹화 사업을 해준다고. 근데 우리 그 법 제차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네. 남의 나라 주권까지. 네네. 이건 사실 사법 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수능 폐지하고 한 과목으로 대입 시험 치르겠다. 이건 역시 행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냥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 입소, 이거는 입법 무시잖아요, 바로. 제가 사법, 입법, 행정에 해당한 거 한 개씩 뽑아온 거거든요. 뭐,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게 이 공약들이 줄줄이 그냥 연달아 있기 때문에 뽑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 무슨 공약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계속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 후보에게는 민주주의 사회, 공화국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이나 소양 자체가 없고 오히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뭐 뚜렷합니다. 예. 예, 그냥 뭐 대충 보면 뭐 그냥 뭐 분노에 차가지고 아이고 저 국회의원들 다 뭐 보내버려야 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허 후보는 그냥 제끼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지점도 좀 있었습니다. 예. 공약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예. 공약 이런 공약 좋다고 이제 속 시원하다고 그런 커뮤니티 올리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그것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그 이제 그것보다 또 더 심각하게 있는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지난 총선 때 기억나십니까? 예. 경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습니다. 네, 다 냈죠. 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해내지 못한. 예. 전 지역 출마자, 예, 그 다음에 제 생각엔 전국에도 다 후보를 냈던 것 같긴 한데 네. 혹시나 빠진 곳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어요. 여튼 경남에 다 후보를 냈는데요. 그때 후보 이력 그리고 공약 이런 게 가관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예.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네. 출마자 이력, 예.
정말 굉장했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검증 과정이 있는지도 진짜 그렇죠. 구분이 안 갈 정도. 그 정도면 예. 없다 봐야 되죠. 예. 예. 어떻게든 그 크든 작든 그럼에도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지난 총선에 우리가 정당 명부제를 처음 했잖아요. 예. 전국에서 나온 후보들이 어떻게든 표를 긁어 모아가지고 비례대표 한 명이라도 집어넣을 표를 만들었으면 예. 어쨌겠냐는 거죠. 예, 그런 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 심지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정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도 맞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예. 저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 이게 사실 너무 뭐 되게 우습기는 하지만 우스운 것도 아닌 게 유럽에도 보면은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북유럽 쪽 국가들도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극우 정당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극우 정당이 또 진출을 해요. 어떻게 정치에 진출하는가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막 혐오를 조장해요. 혐오를 조장하고 그런 현상들을 언론에서는 또 뭐 이것도 정치적 뭐 사건의 팩트다 이러면서 다 보도를 하고 다루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럼 정치하는 놈들은 또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또 예, 예. 거기에 막 동조하고 즐기고 놀고 그래요. 뭐 나 그쪽에 한 표 던져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어느덧 한 석 뭐 다섯 석 이렇게 막 진출하는 현상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이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소수와 그다음에 네. 그 소수를 가십으로 다루는 언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네. 결론은 이게 언론의 문제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와 지지자를 제가 특별히 다루고 싶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언론을 말하고 싶었고요. 특히 요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대선 관련해서 언론이 퍼뜨리는 주요 인상이 뽑을 사람이 뭐 없다거나 뭐 덜 나쁜 그렇죠. 사람을 뽑는 선거다 뭐 이런 제목이 맞습니다. 역시 우리 리더. 네. 민심을 전환도 합시고 그냥 매체들이 하고 싶은 얘기 막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람들이 뭘 보고 이놈이 저놈이다 뭐 나쁜 놈이다 둘 다 나쁜 놈이다 뽑을 사람 없다 뭘 보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언론이 생산해내는 뉴스를 보고 그게 바탕이 돼서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또 뉴스로 만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거를 허경영 후보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결국 이 긴 시리즈 결론이 그 언론 비평 프로그램 유비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가 맞습니다. 그게 결론이 되는 결국 어쩌다 아, 보니까 네. 리더답네요. 리더. 리더네요. 예, 차세대 리더네. 인정. 제가 그 방금 왜 그걸 6주 동안 내가 이걸 하고 있었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 사람 위한 마음은 여기서 뭐 끝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예. 6주 동안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여튼 그 6주 동안 끌고 간다고 그 수고하셨고 네. 네. 다음에 또 무슨 기획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네. 네, 툭툭 던지셔서 네. 네. 뭐 이제 겨우 4개월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앞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네. 뭐 항상 긴장하고 계시고 네. 그냥 뭐 포기하고 계십시오. 그냥 네. 뭐 언제가 뭐 뚝뚝 떨어지고 뭐 그럴 거니까 그냥 네. 뭐 아 그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